자,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 거두면 안 돼. 이거? 이거 좀 봐봐. 이거 타고. 아, 어. 이거 타고. 아, 이거 타고. 아, 이거 타고. 아, 이거 타고. 아. 찾는데도 지금 이 정도야? 네 형님, 컵을 찾는데 그날 뻥이 아니고 이게 우쩍하는 소리가 아니고 형님 좀 작은 걸 찾았어요. 아 진짜로 뻥이 아니야 하나도.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평소보다 평소에는 약간 그 태권도 낭심보호대 같은 거예요 형님. 어 약간 넓어요 밑에가. 어 근데 그 중에도 좀 큰 거지. 내게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. 아 진짜로 아니 그 뻥 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도 좀 큰 거예요. 근데 그날 어쩌다 보니까 언더하머 거를 가져갔어요. 제가 그 리그 경기니까 왠지 당신 보호대를 메이커 차고 싶더라고 느낌이. 그래서 언더하머 걸 차고 왔는데 그게 사이즈가 안 맞고 약간 얄쌍해요. 아 진짜로 뻑이 아니고 이게 웃자고 소리가 아니에요. 얄쌍해서 그걸 잘 넣어놨는데 맞으면서 얄쌍하니까 어떻게 형님 밖으로 나와 있던 애들이랑 부딪히잖아요. 차선 나와 있어 부딪히잖아요 형님. 뭐? 대형 사고 바로 난 거지. 그럼 이 사건의 그 교훈은 뭐야?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그 사이즈에 맞는 걸 꼭 사셔야 되고. 크면 안 돼. 크면 왜 그러냐면 놀아요. 어? 크면은 논다고. 논다? 네. 크면 안 되고 여기 삼각 팬티 입다가 사각 팬티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똑같아요. 그리고 근데 그날은 내가 사실 삼각 팬티를 입다가 티 팬티를 입은 느낌이라고 변했지. 그럼 어떻게 돼? 낑기잖아요. 부딪히니까 가는 거예요. 아직까지 아파요. 진짜로. 이거 얼마나 됐지? 한 달 넘지 않냐? 거의. 어, 한 달 됐어요. 근데 이제 계속 아픈 건 아닌데 이게 그날 병원을 갔었는데 피곤할 때마다 땡! 아, 진짜 땡겨요. 뻥이 아니고 제가 맨날 그런다니까요. 피곤할 때마다 땡겨? 네, 어, 진짜 땡겨요. 그래갖고 어, 그때 진짜 세게 맞았나요. 그 공이 또 빨랐잖아요, 형님. 어. 그 제대로 맞았어요, 진짜 낭심에. 진짜로 아무리 뭐 저처럼 단련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도 다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큰일 나는 거예요. 형님 일반인들도 자기가 건강하고 강가하지 않고 사고가 납니다. 사고가 바로 분명히 나요. 항상 그 대형 사고를 위해서 조심해야죠. 아 진짜. 알았어. 왜요? 네. 아, 나 진짜 아니 야 이거 편집할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이거. 네가 아, 형님, 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때.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. 리가 아니었으면 누워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. 진짜로. 야, 펄컵을 찾는데도 이 정도야? 네, 아 찾았어, 찾는데 찾았어. 저는 한 예전에 한번 제대로 진짜 맞은 적 있어갖고 안 차면 안 해요. 그때 막 형들이 그 막 일어나 뭐 괜찮냐 뭐 이러는데.
너는 괜찮냐라고 대묻고 싶더라고요 진짜. 너 같으면 괜찮겠냐? 너 같으면 괜찮겠냐? 네 대묻고 싶더라고. 아니 너무 아프더라고.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진짜로. 근데 좀 이 제가 진짜 이 구직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 있어요. 그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안 차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. 커지니까 삑 이건 삑이다. 네.